뿅! 요즘에 홈쇼핑에 나오는 치아보험 아주 자극적인 광고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는데요. 절대 가입하지 마세요. 그 이유는?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. 구독자님, 미래 구독자님, 감사드립니다. 자, 치아보험하면 보험왕, 보험왕하면 치아보험인데요. 요즘에 많은 분들이 저를 믿고 맡겨주시고 가입하시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 하셔가지고 원활하게 받으셔서 아 보험왕 정말 고마워, 정말 다른 데서 가입하는 것보다 역시 보험왕이야 하면서 칭찬도 해주시고 또 여러가지 선물도 보내주시고 또 소개까지 시켜주시고 저 보험왕 다시 한번 열심히 하고 거만하지 않고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막이 되도록 노력할게요. 자, 요즘에 홈쇼핑에 보면은 엘사생명이나 A땡땡생명 이런 보험사에서 치아보험 선전을 많이 합니다. 뭐 임플란트 시에 뭐 150만원, 200만원 나옵니다. 얼마 보장! 뭐 넘어졌다, 상해로 다쳤나요? 얼마 보장! 이렇게 좀 강하게 선전하는 광고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. 물론 맞는 말이에요. 하지만 홈쇼핑에 나오는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얼마 보장 이렇게 현혹해서 정말 많이 가입을 하는데 나중에 뒤에 깨알 같은 글씨 홈쇼핑에서 불리한 얘기들은 본인들이 보험 광고는 어디부터 어디어디어 이게 말 빨리빨리 한다는 거죠. 결론적으로는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는 얼마 보장 크게 나오는 내용보다는 뒤에 빠르게 내려가는 그 문구를 저희가 캐치해서 보긴 하는데요. 일단은 홈쇼핑 치아보험이 저희와 나오는 치아보험과 거의 비슷해요. 보험료도 비슷하고요. 상품 내용도 거의 다 비슷해요. 물론 틀린 내용들이 간혹가다 좀 있긴 하지만 저 보험왕이 홈쇼핑 보고 가입하지 말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지사항이에요.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치아보험요 저희랑 똑같다고 했잖아요. 고지사항도 똑같아요. 하지만 저희는 원리 원칙으로 5년 이내에 뭐 틀니한 적 아니면 잇몸 수술, 치주 수술한 적 아니면 발치한 적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지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고지 안 해도 가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팁과 나중에 보험 청구 시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저 보험왕이 많이 올려드려요.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? 바로 중요한 건 홈쇼핑에 나오는 고지사항은요 저희는 똑같긴 하지만 홈쇼핑에 판매하는 설계사분들은 가입하고 나중에 사후 관리를 안 해준다는 거죠. 일단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이직률이 높아요. 저 보호망도 홈쇼핑 관계자분들 많이 아는데요. 지인분들. 그런데 정말 이직률이 높고요. 두 번째는 이직률이 높다 보니까 퇴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고화계약이죠. 고화계약이 많다 보니까 그 가입시키 설계사가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계약권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고 그 책임감 있게 관리해줄 설계사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. 그러면 결국은 저 보험왕이나 홈쇼핑이나 보험료나 보장 내용이 똑같은데 나중에 병원에 갔을 때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고 또한 보장이 되는지 또 어떤 질병 코드를 받아야 되는지 또 의사 선생님의 처음을 만날 때 어떠한 얘기서부터 나중에 끝 맺음을 하고 서류를 받아서 어떻게 청구하고 보험금이 나오면 상관없지만 조사가 나왔을 때 또 조사로 어떻게 대처하고 그 조사원한테 어떻게 말을 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저 보험왕은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홈쇼핑 가입하신 고객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모르다 보니까 저 보험왕한테 도와주세요 그렇게 좀 이렇게 연락 오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. 자, 흔히 우리가 삼성전자 휴대폰이나 아니면은 전자제품을 우리가 왜 구입할까요? 바로 AS 때문에 그래요. 물론 품질도 타사보다는 좋겠지만 나중에 잔고장이나 고장 났을 때 AS 서비스 센터 가지고 신속하게 고칠 수가 있고요. 또 제품의 하자 여러 가지 유무에 대해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AS를 해주기 때문에 프리미엄 좀 더 비싸다 할지라도 삼성전자 제품을 구입하는 아주 치명적인 이유란 거죠. 똑같습니다. 눈에 안 보이는 무형화재 상품을 뭐 어딘 판매처럼 홈쇼핑이든 다른 SNS든 블로그든 저 보험한테 가입해도 다 똑같아요. 하지만 보험 청구 시에 정말 사후 보상 관리를
제대로 잘 해줄 수 있고 또 나중에 조사가 나왔을 때 우리 손해사원한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부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주고 관리해줄 수 있는 그런 채널에서 치아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좋다는 겁니다. 종신보험이나 안보험이나 수술비보험도 중요하지만 치아보험만큼은 점차 민원율, 보험금 부지급, 면책사유가 정말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. 그 부분들은 보험회사가 반대로 갑질하고 고지권으로 인해서 딴지 걸고 보험금을 안 주려는 꼼수를 많이 부린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후 보상관리 잘할 수 있는 저 보험한테 맡겨주시면 나중에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보험금 청구했을 때 유의사항,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저 보험왕이 A부터 Z까지 설명을 드리고 통장에 보험금을 꽂히는 그 순간까지 저 보험왕이 피드백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릴게요. 자,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. 자, 오늘 보험왕의 한 주평은 치아보험만큼은 아무데서나 가입하지 말자 꼭 후회해요.